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 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무신국 대표 허은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법무리생들 대체로 좋은 천운을 타고 있습니다. 하늘에 천신이 도와주시고 또 산신할아버지도 도와주시고 조상님들이 합세하여 도와주는 해운이 될 것 같습니다. 아주 좋은 운이죠. 특히 1974년 47세 갑인생은 평생에 제일 좋은 대운이라고 볼 수 있는 경자년 해운입니다. 뜻하지 않은 곳에서 횡재를 얻을 수도 있고요. 재물운은 너무 좋고 간운도 좋아요. 다만 이 범띠생들이 고집은 조금 꺾으셔야 됩니다. 좀 버리셔야 돼요. 47세 남성분들은 아무리 운이 좋아도 조심해야 될 것은 좀 조심해야 되죠. 사고수, 건강수 좀 조심해서 넘어가십시오. 이 47세 대성주운 중에서 여성분들이 더 좋아요. 올해 47세 성주 대운의 범띠생 10년 대운 맞이를 잘하셔야 됩니다. 대신에 잘해놓으셔야 돼요. 원체 대운이 세게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해요. 좀 심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. 성주 대운에 들으신 분들한테 또 점쟁이인지라 제가 쓰는 말투죠.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대운이 너무 세게 들어오면 대운에 쳐서 죽습니다.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, 제가. 그러니 너무 대운이 세게 들어왔다고 무조건 좋다 하지 마시고 좀 조심해야 될 건 좀 조심해 놓는 게 좋다고 봅니다. 제가 오래전에 손님 경험담을 잠시 얘기하고 가고자 합니다. 한 20년 전은 됐을 것 같아요. 약 20년은 됐을 것 같은데 저희 법당에 그 딸 아이가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었던 엄마가 저희 법당에 왔어요. 그래서 잠깐 딸에 대한 정성을 좀 드리고자 해서 찾아들어온 경우인데요. 이제 딸을 위해서 정성을 좀 드렸죠, 제가. 그러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몇 년 뒤에죠? 한 2, 3년 있다 간 것 같아요. 어느 날 그 엄마가 4월 초파일 때 찾아왔더라고요. 찾아와서 잠시 좀 집안 식구들 운세를 좀 봐달라고 하길래 아빠 거를 보게 됐어요. 남편분을 보게 됐는데 남편이 47세 대성주운에 그 해에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남편 운을 대성주운을 좀 받아놓자 제가 그랬어요. 돈도 많이 벌고 건강을 좀 지켜야 될 것 같다. 사고수도 좀 막아야 될 것 같다. 너무 센 운이 들어오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좀 막아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죠.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 손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마치 굿이나 해먹으려고 하는 무속인으로 봤어요. 저를요.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. 아, 그분은 뭐 안 그랬을 수도 있죠.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.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. 근데 그분이 연등만은 좀 달아달라고 하면서 나가다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물었어요. 저희 남편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냐. 그래서 아, 돈 뽕은 타고 났다 올해. 그렇지만 하여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했죠. 성주대운에 사람이 쳐 죽는 거야. 이 말이 또 점쟁이인지라 또 나오더라고요.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, 제가. 그래 이런 말을 해놓고도 제가 좀 멈칫했죠. 깜짝 놀라서 제 자신도. 이랬는데 그분은 이제 그냥 가셨어요, 그러고요. 근데 이제 그 해에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죠. 근데 다음 해에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. 양력으로 2월 달이니까 뭐 정월달 되겠어요? 찾아왔어요. 근데 너무나 살이 빠진 상태고 마른 상태라서 제가 법당문을 들고 들어오는데 못 알아봤습니다. 그랬더니 저를 모르냐고 그러길래 그냥 얼굴 인상은 좀 있는데 좀 잘 못 알아보겠다니까 아 내가 아무개 엄마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대뜸 저보고 그러더라고요. 저 혹시 저 뒤에 뭐가 안 보이냐고. 그래서 뭐가 진짜 씩 그 소리를 하니까 뭐가 까만 게 따라붙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집안에 무슨 병개가 생겼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, 제가.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돌아가셨다고, 뭐 돌아가신 지 몇 달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, 제가. 가슴이 아파서 그래 어떡하다 그랬냐 했더니 어느 지역의 터널에서 사고를 당했다.
이 집은 큰 차고 뒤엔 좀 소형차가 뒤에서 박았는데도 소형차의 기사는 말짱하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.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죠, 제가. 그런데 이제 그집 시어머니가 천주교를 다녀요. 종교는 좀 다르죠? 이 엄마가 너무 슬퍼하고 잠을 못 자니까 시어머니가 전에 이런 상황, 그러니까 대성준을 좀 받으라고 했던 무당을 좀 찾아가 봐라. 너가 너무 슬퍼하니 뭐또못 떠나고 있는 거 아니냐, 내 아들이. 그러면서 하도 가보라 그래서 사실은 오고 싶지 않은데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정월달에는 사실은 천도제를 잘안 합니다. 저는 안 하는데 했습니다. 제가 해드렸고 천도제를 해드렸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사설이 길었는데요. 점쟁이 티낸다고 하지 마시고 직업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대운맞이를 못하면 조심하세요. 모든 일에서 한건한 건을 다 조심해서 넘기십시오. 범띠생들 대체적으로 1, 2월은 좀 조심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. 10월, 11월 너무 좋습니다. 특히 10월, 11월은 운이 아주 뭐 좋은 운세로 흐르고 있으니까요.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.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고자 하는 것들 있죠? 그러면 전체 범띠생들, 성주운이 아니더라도 전체 범띠생들 잠시 잠깐 지니시면 좋은 거 비방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코끼리 뿔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잠자리 부근에다가 뭐 침대 머리맡이나 화장대 위나 이런 데 놓으시면은 재수운이 더 발복하실 것 같아요. 뭐한 개든 두 개든 관계가 없습니다. 구해서 해보시고요. 만약에 이 코끼리 뿔을 못 구하시면 상아로 된 도장 있죠? 도장감을 구해서 거기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새겨서 아니면 본인이 그 하시는 상호를 새기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은요, 그 부적에는 부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. 경명주사로 노란 괴황지에 쓴 부적이 있고요. 다음에 부작물이 있습니다. 부작물 가지고 다닌 거. 다음에 부호가 있습니다. 그걸 아호라고도 해요. 본인의 아호. 요즘에는 아호를 많이 갖습니다. 애들도 어린이들도 많이 갖고 청소년들도 많이 가져요. 아호를 지니시는 게 부호입니다. 그러면은 부호를 정해서 부작물에 새겨서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꼭 지녀서 가지고 다니시는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 재수 있으실 거예요. 아무튼 경자년에 범띠생들 재수 있으니까 모든 일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